스팸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우를 운영하는 후우앤컴퍼니는 올해 1분기에만 총 501만 362건의 스팸 신고가 후우를 통해 접수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해당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0만 건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1분기에만 신고 건수가 500만 건을 넘어선 것은 후우 앱 출시 이후 처음입니다. 올 1분기 동안 후우 앱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신고한 스팸 유형은 불법 개인 및 도박으로 162만 8,209건이 접수됐습니다. 전체 스팸 신고 건수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스팸 신고 건수와 비교해 약 42만 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법 게임 및 도박 스팸은 2017년 8월부터 후우에 신고된 스팸 유형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대출 권유 109만 2,511건, 텔레마케팅 60만 230건 등의 유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후우앱 이용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스팸 신고를 받은 상위 10개 전화번호 중 9개가 모두 010국번을 사용했습니다. 류영근 후우앤컴퍼니 플랫폼 전략 그룹장은 스팸 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수신되는 경우 인터넷 전화의 070국번이나 일반 전화 02국번보다 상대적으로 경계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며 스팸으로 인한 민원과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후우와 같이 스팸 메시지를 사전에 걸러주거나 신고할 수 있는 앱을 활용하는 등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